얼마 전 공식 출범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슬로건은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2014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앞으로 한국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언론의 자유뿐만은 아니겠죠. 세월호 참사와 그 후 진상규명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또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 간의 양극화, 그리고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민영화 문제, 또 부자와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감세, 서민들에게는 갈수록 더해지는 증세에 대한 논란까지. 이러한 수많은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이에 대해 지금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니면 자본과 권력의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40년 전 동아일보 동아방송의 언론인들은 국민의 눈에서 진실을 보도한다는 일념으로 자유 언론을 실천하다가 해직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공정보도를 주장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40년 전 언론 자유를 외치다 해직당한 그들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에서는 40년 전 해직 언론인들과 또 현재의 해직 언론인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자유 언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론 실천 선언을 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세월을 아직 다 살아내지도 못한 시기거든요. 그런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선배님들에게 해직 언론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흔히들 뭐 일제강점기 36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렀다니까 저희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예. 그때는 다 젊기도 했지만 박정희 유신 독재하에서 언론사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의 각오도 그랬고 그때는 긴급조치가 잠깐 해제되어 있긴 했지만 네. 박정희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 뭐 무기징역 정도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네. 각오들도 했는데 다 피가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저는 이게 방송국에 이제 PD로 그 당시 근무했는데 이 PD라는 직업은 이건 자유가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때 그냥 그 편집국에서 12자 선언을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네.
거기 끌려갔다 그럴까, 뭐 빨려들어갔다 그럴까, 빨려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동조했다 그럴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정말 아까 피 끓는 청춘이었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지금 봬도 그때 가졌던 그 기계들 그게 느껴질 정도로 두 분은 아주 멋진 백발이시지만 백발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 봤거든요. 그때 모두 언론인이셨으니까 언론인으로서 느끼셨던 그때 유신, 그건 무엇이었는가? 그 유신 독재 권력과 언론이 상하관계에 있었죠. 뭐 중앙정보부원이 동아일보나 동아방송에 와서 뭐 이 기사는 빼라, 저 기사는 줄여라 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는데, 이제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그 자체가 언론이 돼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지경이 되면 밟아버리고, 네. 그것을 알고 또 새로운 미래 권력 쪽으로 가고 스스로 기득권화해서 수구 보수 세력의 거의 그 지배자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이런 언론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 언론을 세우는 일은 박정희 정권 시대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난 이렇게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낸다든지 뭐 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공정방송 주장 외치시다가 해직이 예. 되신 지 벌써 6년 지나셨죠. 예. 조승우 기자가 바라보는 지금 현대사회 우리의 모습과 또 언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언론 자체, 언론사 경영진이라든가 간부진들은 그 말씀이 맞지만 네. 일선 기자들 중에서는 상당수 내부적으로 저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 때는 저항을 하다가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뭐 고초를 겪으셨지만 요즘은 뭐 저희들이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대신에 안에서 징계를 당하고 내부 징계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지금 뭐 YTN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쫓겨갔고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 기자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안 싸워? 그런 저는 그런 지금 안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욕을 이제 하는 거는 그 당사자 기자 싸우는 기자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오히려 정말 기레기라고 욕을 먹어야 될 기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정말 보도 제대로 하려고 싸워왔던 기자들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막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좀 그래서 이때 정말 열심히 하려는 기자들과 경영진이나 간부들과 분리해서 이제 그 경영진이나 간부들은 이미 권력이 동화됐고 어떻게 보면 권력하고 옛날에는 상하관계였다지만 지금은 일종의 파트너 관계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그래 됐지만 밑에 기자들은 오히려 선배들이 싸우실 때랑 거의 뭐 양상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해직돼서 밖에 있는 제가 오히려 그런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 기레기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별명을 국민들이 언론인들에게 붙인 이유는 그 세월호 참사 그 보도 과정을 지켜보면서였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보도를 보면서 거의 지금 현 언론에 거의 민낯을 봤다. 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 하면서도 다음 순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주에 달린 겁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문화일보, 뭐 기타 등등 보수,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언론이 아니에요. 장사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는 짓은 안 하는 거고 장사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붙어먹어서 돈 얻어먹을 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주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은 사주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공영방송들 특히 지금 시대에는 이것도 또 다른 문제죠. 예, 예. 네. 이 공영방송 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에 이제 위해서 예, 예. 오히려 사주가 있다면 국민이 방송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선배가 말씀하신 사주가 원인이다. 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더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둘 다 문제죠, 둘 다. 네. 예, 예. 사주나 또는 정부에서 약한 타고 나가는 사람이나 그것도 역시 사주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니까 기본대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왜 KBS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항상 불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뭐예요? 2,500원인가 돈을 내가지고 시청료. 네, 시청료를 예. 내죠. 내가지고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 보도를 봤을 때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또 지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국민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의 옷을 입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외부적 요인도 작용했을 거고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대요. 닭을 예를 드는데 닭이라는 게 옛날에는 날아다녔다 이거예요. 날아다녀. 이 나무에 저 나무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이를 잡아먹고 근데 지금 언제부턴지 하여튼 닭은 어떤 처지가 돼 있냐. 밖으로 나갈 줄도 모르고 산에 나무에 올라갈 줄도 모르고 모이도 주어야 주워 먹고 물론 전 아직도 조금 먹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닭 비슷한 처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수용적 자세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네. 크게 반성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대로 공정방송을 하지 못해서 이 공정방송을 외치다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항을 해봤지만 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 이기주의 그리고 방송 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큰 벽에 가로막혀서 자꾸 주저앉을 때마다 수없이 그 밀려든 어떤 패배감 같은 것 때문에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가 하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이 사실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 제가 오랜 외국 생활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바뀌었다 생각으로 돌아왔더니 이 조중동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동아TV에서 같이 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희망인 거였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열심히 응원도 가고 다른 건 아니죠. 가서 옆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럴 때 우리가 왔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있지만 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힘을 합해서 옳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저희에게는 희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운동은 우리가 자유언론 운동, 뭐 학생 운동. 운동이란 말은 일회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요. 지금 나는 우리 후배 현역 언론인들, 특히 양심적인 후배들이 정말 해직을 각오하고 지방으로 전출되는 것도 각오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 진짜 바로 운동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네. 이런 현상이 결국은 언론 전체의 변화로 돌출해 나오고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 그러니까 네. 나는 쓰레기 소리를 후배들이 듣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그걸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너는 쓰레기고 너는 황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 총체적으로 충격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예, 이 쓰레기더라.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나보고 더 열심히 싸우라는 뜻이로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싸워 나가야 문제가 풀립니다. 네.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렸더니 몇 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배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카메라에 먼저 비춰요. 네, 잠깐 비추고. 네. 이 동아일보 언절에 막 한 200명의 그 괴한들이 뭐 군사작전하듯이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고, 아 드디어 오늘은 이제 밤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는구나. 폭력으로 쫓겨나면 앞으로 언제 동아일보에 돌아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거나 뭐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네. 그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한테 드린 겁니다. 예. 그걸 보관하시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편집국에 쳐들어왔어요. 막 술 취한 놈들이 한 200명이 거기에는 뭐 동아일보 가판원도 끼어 있었고 와서 폭력으로 몰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4층으로 쳐들어가서 방송국 사원들 몰아내는데 뭐 계단을 내려갔는데 아나운서들 치마도 들치고 막 응? 추행도 하고 이래 쫓겨났는데 아무튼 동아투의 역사에서 네. 매우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현역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이 모르는데 이번 대담을 계기로 네. 유신 정권이 동아일보 사주하고 야합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좀 이번에 널리 알게 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강제 해직을 당했을 때 해직이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실감 나시던가요? 해직당한 이후에? 그때는 사실은 막 그 안에서 농성도 하고 투쟁을 하던 그때라서 예. 뭐 사실은 그 며칠 후에 나를 별로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 그냥 아마 그 결계 넘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쫓겨나와서도 그 다음에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네. 모르는 그런 네. 상황. 왜냐하면 그 당시 뭐 모든 사람들이 새벽 밤공개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했지. 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감이 사실 그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었죠. 예. 또 이제 그다음 또 피켓팅 아침에 줄도 서야 되고 응? 아침에 줄 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가서 또 일, 일 그다음에 쫓겨나와서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아 동아 우리가 이게 서로 앞으로도 계속 모여 싸우자라는 예. 동아투의 결성도 하고 예. 그날 오후 네. 그날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걱정은 한참 후에 아마 우리가 그 쫓겨나온 후에 보열만 6개월에 됐어요. 그 동아일보사 정문 앞 정문 양쪽으로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9시면은 나와서 전원이 나와서 예. 보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열한 문에 물로 같이 나오지 않은 회사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지켜보고 네. 그걸 6개월 했습니다. 정말 MBC 파업 당시의 모습이 순간 떠오르네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문으로 차마 못 들어오는 그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마음에 네.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저 회사 쪽에 경비 얘기해서 후문으로 이렇게 저 우리 저 이문순 전 위원장 말씀하고 있다나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한 6개월 지나니까 아 이거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다 가장들이었죠. 네. 그렇군요. 다. 네. 저도 우리 애 처대가 돌 때 쫓겨나고 4월 19일 날 돌 때 네. 또 안에 남아있던 동료들까지 모아서 돌잔치하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때 걱정됩니다. 그제서야. 근데 뭐 네. 저는 뭐 그 당시
선배들이 쓰신 그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1975. 예, 선배들께서도 그때 해직당했을 때 40년 동안 복직 못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들은 기껏해야 한두 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길어야 6개월, 1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이제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경험이 되겠지. 뭐 사실 그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당당하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건 또 세상 인생에 좀 좋은 경험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갈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쫓겨나기 전에 이제 막 격려가 광고가 나올 때 어느 사람이 장준하 선생이 종로 일가에 그 조광현 내과에 계시니까 인터뷰를 하라 갔더니 네. 그분이 그 중병을 앓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희망은 동아일보와 동아방송밖에 없다. 네. 근데 그렇게 건강이 나쁘신 분이 어떻게 손심이 센지. 예, 지금도 느껴지세요? 손이 아플 정도인데. 그래, 정말 눈물도 나고. 네. 그 뒤에 쫓겨났는데 봤더니, 쫓겨난 지 뭐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에, 장준하 선생이 그 동아투에 계신 어느 여성을 며느리를 삼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쵸? 저는 그럼 이 옆으로 얘기를 돌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운명이란 네. 게 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3월 달에 쫓겨나고 네. 이제 무직자가 됐잖아요. 네.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을 제가 오랜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기로 했죠. 네. 양가에서 어른들이. 장준하 선생님의 큰아드님. 네. 이제 딸도 뭐 실업자가 됐으니 시집이나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2개월 후에 결혼 5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해가지고 5개월에 결혼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8월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근데 네. 그나마도 제가 좀 다행인 건 생각하는 거는 아버님께서 그때 댁에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아버님의 그런 좋은 생각 같은 거, 뜻 같은 거를 항상 가슴에 담게 됐고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그때 생각하시면 네.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겼죠. 40년이 흘러도 사실 그때 그 기억 지워지지 않죠. 네, 그때 제가 몇 장의 결혼을 하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네. 아나운서들하고 또 아, 이 네. 결혼하던 당시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그땐 젊은 나이였으니까. 예, 이 사진 그리고, 이제 당시 네, 아나운서들 같이 찍으셨죠. 네, 네. 와. 이분들을 지금도 만나시나요? 네. 네. 동아투인은 네. 매달 17일 날 네. 만나죠. 쫓겨나는. 이때는 저희 뭐 그때 쫓겨나고 처음 제가 혼사를 이루는 거라 예. 저희 방송국이나 또 저기 뭐야 그 편집국 계시는 모든 분 거의 모든 분이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혼사를 치렀습니다. 네. 가장 그래도 축복을 많이 받은 많이 받았죠. 네. 첫 결혼이시고 하니까 네. 네. 주변에서 사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래도 제일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직되고 한 6개월간은 좀 전혀 해직하고 이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없었거든요. 네. 저 아까 해직되고 나가서 동아일보사 앞에서 출근 때 이렇게 도열 시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또 직원들이 이제 피하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해직되고 나가서도 직원들하고 그냥 전혀 뭐 그런 뭐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하고 한 게 없이 예.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회사 출입증을 이제 해직되고 나서 출입증을 대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후배 하나가 어디서 구해서 그걸 갖다 줘서 제가 마음대로 들어갔고 네. 또 하나는 기사 작성을 컴퓨터로 시스템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안 돼요. 그리고 후배 하나가 자기 4번하고 비밀번호를 예. 가르쳐줘서 저는 그 후배 이름으로 한 몇 달 동안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네. 그 기사를 쓰면서 거기다가 조승호라고 다 표시를 하고 해도 네. 그 이제 이게 저 작성자는 후배 이름으로 나오지만 제 기자들이 보면 밑에 보면 또 쓴 기사 기자
이름을 썼거든요. 네. 그걸 다 썼으면 뭐 계속 그들도 그 이름만 지우고 다 승인을 해주고 오히려 저한테 그걸 빌려주는 후배가 그때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조승우가 왜 너 이름으로 기사를 쓰냐. 네. 그래서 이 후배가 제 아이디 저 가르쳐 드렸는데요. 왜 가르쳐 줬냐? 그래서 조 선배 기사 쓰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몇 달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없었고 회사 동료들하고도 전혀 그런 그 서먹서먹함이 없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선배들께서는 그 이후에 이게 지금 그 동아일보에 계속 남아 있었던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많이 단절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제작 참여파와 거부파로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회사가 사원이 둘로 갈라져요. 네. 이제 우리 같이 해직돼서 밀려 나간 사람은 소위 말해서 제작을 거부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방송이든 신문사든 출판국이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참여한 사람 참여파고. 네. 근데 그 관계가 점점 나빠지죠. 초기에는 서로 그렇게 서먹서먹 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져요. 동기들끼리도 초기에는 좀 만나죠. 저희 참여파와 거부파 간에 동기들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 지나면서 그 관계마저 끊어지고 지금은 전혀 소식을 서로 몰라요. 네.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그게 아물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그 골이 더 깊어지고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 동아투기와 동아일보를 거쳐간 우리의 입사 동기 우아래 선후배들을 보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동아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네. 대체업은 나중에 80년에 신군부가 비밀문서가 드러났는데 동아일보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를 보통 ABC로 나눠가지고 A는 영원히 취업 안 되고 B는 뭐 언제부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로 작성이 된 거죠. 때문에 네. 취업이 안 됐고 네. 여권도 아직 안 나와서 네. 저 자신도 1989년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가서 처음 받았으니까 여권을 14년 만에. 네. 특히 동아투이 사람들은 지금은 뭐 우리가 쫓겨나던 그 4층 건물이 뭐 일민미술관이 돼 있는데 뾰족하게 30층 졌잖아요. 그 건물에 일민미술관 건물인가 딱 한번 들어가 봤는데 동아일보가 있을 때 87년에 6월 항쟁이 나니까 동아일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동아투이하고 좀 대화를 하자. 당시 사장이 김병관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언론 노조가 많이 생겼잖아요. 87년 말에 MBC를 시작으로 이제 뭐 막 생겼는데 동아일보 노조가 백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동아투이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잘 만들었거든. 동아투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고 40년 동안 그 건물에 들어간 본 건 딱 한 번입니다. 저렇게 뭐 회사 사본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네. 그리고 좀 노리는 하루라도 복지시켜라. 다 네. 70이 넘었지만 그 다음에 뭐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평생의 길이 갈라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늘 우리를 보면 피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런 비극적인 거죠. 일이 벌어졌죠. 예, 역사와 사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이 되려고 하셨지만 또 본의 아니게 그래서 투사가 되기도 하셨지만 또 한 가족의 아버지이고 또 남편이고 또 어머니이시고 그랬을 때 그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셨을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도열하다가 예. 이제 우리도 이게 아무래도 싹수가 이게 틀렸다. 짧은 길 안에는 뭐가 안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가족들이 제가 그 중에 제일 막내급에 들어오는데
제 그날 저 쫓겨나는 그 이튿날이 우리 큰아이 돌날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 제도 30. 그래서 쫓겨나왔는데 그때 모여서 덕숭에 우리 모여서 있던가?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중단하고 진로를 찾자.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먹고 살 진로를 찾기로 이제 하고. 또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네,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신문사 방송국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 내팽개 치지면은 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장사를 할 줄 알아. 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공무원 같은 건 더구나 뭐 취직도 안 될 테고. 경기도 그러니까, 모르고. 어,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경우는 한 3개월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큰아이, 그 조그만, 그 골목에서 놀고 있는 녀석이 이제 그 가게방에 들려서 늘 뭘 사먹곤 했는데, 그 외상값을 이제 제 외할아버지가 와서 갚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저 외상값을 갚아주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오래요. 예.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거 생각하는 동안에, 그 당시 우리 저 장인영감이 그 한약방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럼 제가 나가서, 거기 나가서 그냥 자리를 지키게 있겠습니다. 주전부리 값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잠시 한다고 한 것이 그것도 제법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었어요. 네. 네. 쫓겨나면 다 황당하죠. 나누구나. 네. 황당하고. 나 역시 이제 그 쫓겨나고 그때 짧은 기간 동안에 복귀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몇 사람이 복귀한 사람들이 한 20, 30분에 나왔어요. 다들. 근데 처음에는 얼떨결에 뭐 흥분된 상태니까 돈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도 뭐 돌아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거기 들어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혼자 들어가서 뭐 하게? 응? 네.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성동화 팀 자체가. 네. 나중에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혼자 나가면 뭐 하게?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잘났다. 그러고서 이제 안 들어간다.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굳혔는데. 네. 조승우 기자는 지금 해직 이후 6년이에요. 네. 복직 될 거라고 믿으세요? 이게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생각을 드는 게 이거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네. 87학번입니다. 근데 87년도에 1학년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뭐 한국 언론투쟁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데 그때 보니까 75년도에 동아특위라고 있었는데 뭐 100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이 됐다. 네.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역사책에서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불과 12년 전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역사다.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직된 지 이제 딱 절반이 지났더라고요. 6년. 이제 요즘은 생각이 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냥 현실이 아니라 역사처럼 인식될 날이 6년밖에 안 남았구나. 사실 좀 그런 불안감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저는 복직은 꼭 돼야지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단 하루를 네. 복직을 하고 다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돼야 된다고 이제 굳게 믿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그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네. 단 하루라도 우리가 많이 하던 패턴 같아가지고 똑같아. 하루라도. 아니, 아까 제가. 선배님들께서 이미 네. 그 말씀을 네, 그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기 때문에 그 동아투이하고 여러분들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전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공기업 아닙니까? 예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지배구조가 바뀐다거나 또 선량한 관리자가 민주정부 아래서 오게 되면은 과거에도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요. 그런데 동아투이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80년, 100년이 내일 모레란 말이야. 조선 동화가 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의 자기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완전히 참 웃기는 소리죠, 이게 세상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요. 그 못된 짓은 100년 동안 다 해놓고 그런 자들이 자부심이 또 엄청나게 강해. 당연히 강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그들하고 맞상대를 안 하려고 해. 피해.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복직시킬 생각이 추워도 없어.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동아일보 경영진, 조선일보 경영진이 아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 타협하자. 용서하겠다. 서로 용서하자.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광화문, 서울시내 한 복판에 100년 가까이 그 악독한 기업이, 사기업이 국가 권력에 버금가는 만용을 부려도 우리 국민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력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아무도 말을 못해. 이러한 모순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남아있는 한, 그들과 싸워서 조금이라도 개미 구멍이라도 내겠다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이렇게 민주정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100% 동의는 안 됩니다만은 설사 지금보다 덜 이게 지금보다는 상식적인 정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저희들은 언론의 존재 자체가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가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저희들은 비판, 견제, 감시를 할 건데 과연 그렇다면 그 정부는 우리를 반겨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아 권력에 대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포기하고 네. 권력하고 협조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령 같이 해직된 노종면 씨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아래서도 돌발 영상으로 누구보다도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비판적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똑같이 비판적이었고 또 저는 정말 몇몇 언론인 선배들 보면 정말 카멜레온처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다가 정말 권력하고 잘 지내다가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거기서도 네. 정말 잘 지내고 이런 네. 변신을 하는 네. 그러면 새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권력하고 진짜 권력의 파트너로 지낼 거고 저희들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 기자가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죠. 과거 청산 차원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어차피 권력과 언론은 경쟁관계, 갈등관계 있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그거 없다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지금같이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치체제나 언론 시스템은 잘못된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소위 인권을 침해한 과거사를 정리해준다는 차원에서 정리하라는 거지. 또 민주정부는 그것을 검토하고 실제 외국에서도 그러한 선례가 많이 있어요. 드골 정부도 그걸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권력과 언론이라는 건 원천적으로 갈등관계예요. 숙명적이고 사이가 좋다고 그러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 우리 동아투기도 매일 성명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단 하루라도 들어가서 원상회복하고 시켜달라 하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었고 우리의 네. 희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조차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실은 40년 동아투기를 이렇게 끌고 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40년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또 네. 지향해야 될 길이라는 거 그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 단 하루만이라도 네, 복직을 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해직 이후에 한 22년이 지나서 김영삼 정부 때 최초로 복직 논의가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당시 공보부 장관이 오아무개라고 있는데 중간에 다리를 놨대요. 근데 이 동아일보 사주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절대로 김영삼 정권이 우리와 적대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흐지부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동아투이를 비롯해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있거든요. 전두환 신군부가 그때 거의 1,000명 가까운 해직 언론인을 냈는데 국회를 통해서 복직을 위한 법도 추진해봤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 두 정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초기에 과감하게 그리고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얻었을 때 조중동의 지배구조를 개혁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일제 강점기에 만든 사람들이 개인 회사로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국민 주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을 하고 노무현 정부 자신도 KBS나 MBC에 낙하산 사장은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든다든지 네. 어떤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그 한이 맺히는 부분이 민주정부가 소위 1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두 양반이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생각도 없어요. 물론 이제 가능적으로 뭐 이게 있었겠지만 실제로 독재자가 언론을 잡으면 아니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휘어잡힌단 말이죠. 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거짓을 정말로 포장해가지고 내보내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쪼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정부는 언론을 설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이제 과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도기가 필요한데 그냥 바로 민주화가 된 줄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내깔려줬다 이게 언론을. 언론은 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좀 앞에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언론을 털어주고 너희를 여태까지 전두환 박정희 빨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봉사해라. 국민들한테 우리들 더듬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전해라. 있는 그대로. 니들이 외국하고 공부하고 해서 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내가 손 좀 보겠다. 이러면 언론 그런 거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없었군요. 그렇게 네. 단순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동아투이는 과거였다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주 오랜만에 해직 언론인이 등장을 했어요. 뭐 마치 기다려왔다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전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세월이 그렇게 안 변하나?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나라는 그런 생각에 참 답답한 그런 마음도 들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정말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고 다시 그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아 이분들이 들었으면 우리가 변하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들 기득권들만 또 잘 살게 된 거예요. 작은 네. 기득들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그 대통령이 뭐 잘 살게 해준다니까 많이들 찍었죠. 그러고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언론도 또 더 한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나라가 안 바뀌는 거는 그 기득권층에 그걸 깨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지금 없고 네.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은 속으로 속이 타고 그렇죠. 화가 납니다. 실제로 그럼 그 40년 지나서 거리로 나와서 이제는 그땐 자유 언론을 외치셨지만 이제 공정 방송을 외치면서 투쟁하고 저항하는 후배 언론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니, 희망이었다니까요. 예, 저희는 예. 한동안 조용했어요. 언론계가. 그리고 그냥 가면 저희는 뭐 동아일보대로 저희들 복직시켜라 이런 것만 매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 그러니까 MBC니 네. 그런 분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그걸 보면서 언론은 죽지 않았구나. 또다시 살아나는 거란 희망이었어요. 동아투이가 바로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까지 네. 전까지는 한동안 침체에 들었고 조용했어요. 네.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여도 요 숫자 채우기도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또 기자들, 피디들 모가지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동아투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 방송, 신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아투이라는 걸 다시 보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예. 그 바람에 막 여기 농성장 여기저기를 많이 우리가 불려다녔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그 한동안은 침체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요새 이런 인터뷰까지 지금 우리가 하게 된 그 지경이 지금 왔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이명박 씨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해요. 네. 저희도 이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외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해서 실제로 많은 그 일선 기자, PD, 또 아나운서들이 패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언론인들, 그런 후배 언론인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런 글귀를 하나 읽었어요.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는 승리한다. 네. 그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되짚어보면은 그 박정희 시절부터 전두환서부터 이렇게 뭔가 나쁜 것이 악재가 계속 덮쳐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뭔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당장 우리의 뜻과 의지가 꺾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계속 꺾이면서 우리 내부 국민들 가슴 속에는 또한 뭔가 그 희망, 그 앞날을 내다보는 그러한 기대 이런 것이 야금야금 쌓여서 또 한 시대를 또 바꿔놓을 시점이 올 거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우리 뭐 아까 이제 여기 저 YTN 해직 우리 동지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기대하고 하는 것 그것이 설사 지금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 4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 올곧은 그 자세의 정신. 그런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 동아투이가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서 분명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은 우리들의 영원한 실천 과제다. 네. 이런 말. 영원하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난 이제 보는데 그만큼 어려운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이 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데 만족해서 안 된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우리 닮으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 닮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겨야지, 싸움에서 이겨야지 후회들한테도 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건데 40년 동안 저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새로운 후배들한테 우리가 뭐 그동안에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나 쌓아놨더니 모를까 돈도 줄 수 없는 거고 정신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살아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에서 뭐 별로 한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 예, 저는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 저기 뉴스 타파가 생기게 된 동기가 네. 국민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이런 그러니까 독립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많은 독립 언론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배님은요? 아 이제 제가 선배님들 저한테는 선배님이시죠? 여기 계신 선배들을 보면서 네. 참 선배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실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투사형이 아니라 그냥 생활인형 기자였고요.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YTN에서 일을 하고 YTN에서 집 네.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YTN이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이 땅의 민주주의, 뭐 언론 자유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아,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당했습니다. 저희도 당했습니다. 그냥 단지 아 그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네. 사람들이 YTN 욕하고 네. 그리고 그때 진짜 놀랐던 게 노조원 한 사람이 노조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촛불 시위대가 YTN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YTN 불 꺼라, YTN 불 꺼라 외치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노조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욕먹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에서 야,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 낙하산 사장 반대에 많은 인원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야, 나중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너네 아빠 어디 다니냐? 아, YTN 기자다 그랬을 때 우리 애들이 쪽팔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뭐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니까 해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낙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훈장이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제 직업 제 직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복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들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 이제 네. 그런 차원인데 돌아가면 YTN만은 네. 진짜 저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또 밖에 나가서 YTN 기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욕 안 하고 네. 아 정말 좋은 언론사다 라고 소리 듣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각자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 일 각자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선배들을 뵈면서 아 저는 선배들처럼 저렇게 지사형, 투사형으로 참 살 자신도 없고 사실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 말이 맞는 것이. 네, 네. 사실은 그거 우리를 따라올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거친 예, 거예요, 지금. 예. 우리도 무슨 투사 이런 네. 얘기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냥 여태까지 네. 40년 오다 보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줬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도 네. 돌아가서 하루라도 우리 한번 복직해서 하고 떳떳하게 되돌아 네. 나오고 아, 이것이 우리 목적이죠. 40년 동안 복직이 안 된다면 지금 선배들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종철 선배께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뭐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날이 새면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어기고 작전권을 거의 영구적으로 미국에 넘기고도 왜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 그게 자기 작전권이 사유물인지 이런 설명도 못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 국민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를 언론이 제기해야 되는데 그 보수 언론은 뭐 오히려 그쪽으로 옹호하고 있고 전 특히 MBC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렇게 시용기자 타고 교양제작국 없애버리고 당신들이 설 자리가 없으면 자유언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공정방송 말할 수도 없는데 동아투이에 나온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지만 뭔가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참고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자유언론실천재단이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힘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한테도 희망이 오고 네. 좋은 날이 다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선배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그 진실은 역사 속에서 승리를 한다. 굉장히 더디지만 정말 그 진실이 역사 속에서 꼭 승리하는 날을 보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마지막으로 그 정말 자유언론 실천재단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을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고 성유보 선생은 지금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언론이 국민의 관점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관점으로 보도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진실과 비판이 살아있는 언론이 무엇인지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40년 전 언론과 지금 언론의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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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목숨이 남아있는 한 그들과 싸워서 조금이라도 개미 구멍이라도 내겠다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Okay, 힘을 합해서 옳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저희에게는 희망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는 승리한다. 야금야금 쌓여서 또 한 시대를 또 바꿔놓을 시점이 올 거다.